산세가 험할수록 더 기운이 솟는다는 듯 미끄러운 바위산도 맨발로 거뜬하게 오른 고수. 눈앞엔 시원한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유, 좀 쉬었다 가야 되겠다 이제. 정상에 올라 거친 숨 몰아쉬고 땀을 식히며 쉬어가는 게 또 등산의 매력이죠. 챙겨온 간식까지 한 보따리 풀어놓는데요. 산 정상에서 먹는 간식. 그 맛이야 뭐 말해 뭐합니까? 꿀맛이죠. 산에서 먹으니 맛있네. 세상을 다 가져갈 기가 천만 년을 살 기가 징징 울지 말자. 어허, 아이고 걸렸다. 아유, 그만하랬다. 저 현대인으로서 일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같은 거 많이 쌓이잖아요. 자연에 이렇게 묻혀 있다 보면은 그런 스트레스가 다 풀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저 생각은 그래서 마음도 정신도 건강해지는 것 같아갖고 일로 오는 거예요. 삶의 무게도 복잡한 마음도 내려놓을 수 있어서 이곳 산을 찾는다는 고수. 이름만 되면은 전 국민이 다 알 수 있는 대기업에 저는 취직을 했었어요. 그리고 35년 동안 근무를 했었고. 탄탄한 직장에 남부러울 것 없는 인생이라 주위 사람들은 말하지만 사실 그에겐 반전 과거가 있습니다. 광산도 하고 배염전도 했었고 판매업도 하다가 쫄딱 말아먹어가지고 서울 사당동에서 내가 2년간 씻지도 않고 그때는 완전 거지 생활이지. 그런 인생도 살았어요. 저는 진짜로 한만한 인생이 진짜 살만한데 이제 진짜 먹을만한 양식이 생겼는데. 그리고 고생 끝 행복을 맛보려는 순간 또 다른 시련이 찾아왔다는데요. 아, 그래서 제가 이래서 이런 얘기는. 그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산 하나를 넘어 직장 길목에 다다른 고수. 출근길 반가운 얼굴들을 만났습니다. 형 맨발이네. 아니, 안 출근해. 아, 동생도 맨발로 왔나? 어, 형 때문에 나도 했다. 그래, 내가 교육은 잘 시켰다. 친동생이. 친동생이. 친동생은 뭐 한 번씩 맨발 시키는데 말도 안 듣고. 아마 그래. 뭐 어쩌다 한번 이렇게 오늘 뻗었네. 저는 뭐 자주는 못하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하는데 따라하기 힘들죠. 의지도 되게 강하고 이제 형이지만 참 의지가 되게 강한 게 보고 싶죠. 보통 사람 운동삼아 하루에 한 시간 걷기도 쉽지 않잖아요. 3시간 거리예요, 산길이. 그것도 맨발로 7년씩이나 이렇게 한다는 거 진짜 쉬운 일이 아니죠. 도닥는지 모르겠어. 무려 7년을 맨발로 출퇴근 중이라는 고수.